서울의 소리 논평. GDP 9위 예상한 OECD. 그래도 다시 이명박근혜를 찍겠다는 것인가? 이명박근혜가 싸질러온 똥까지 치워가며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과 수구 언론들이 한통 속이 되어 연일 촛불 정부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몰락시켰다며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기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캐나다까지 제치고 세계 9위로 올라선 것으로 분석돼 전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OECD 세계 경제규모 발표에 따르면 기준 전망치 기준 지난해 대한민국의 국내 총 생산량은 세계 9위인 1조 6,240억 달러로 10위인 캐나다보다는 40억 달러 앞섰고 11위인 러시아에는 무려 2,200억 달러나 크게 앞서면서 전 세계 경제대국 G10에 여유있게 안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가 몰락에 몰락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 우리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준비된 우리 촛불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국민들의 상부상조 정신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보궐선거를 앞둔 주구 야당들과 언론들은 무엇이라고 촛불정부를 비난하며 왜곡된 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까? 바로 경제가 망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무능력한 정부다. 연일 모든 언론들이 한통 속이 되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언론들의 주장대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찍고 다시 이명박근혜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금치산자 박근혜가 어떤 똥을 싸질러 놓았냐 이 말입니다. 의료보험, 수도전기, 가스 민영화, 시도도 모자라 노무현 방역체계 폐기로 신종플루 창궐, 22조 4대강 콘크리트 똥물 자원이고 수십조 국고 증발, 각종 공기업 빚더미, 각종 사기성 민영화로 국고 탕진, 주가 대폭락이 바로 이명박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박근혜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메르스 학살, 사법농단과 국정농단도 모자라 일본과 미국 매파에 넘어가 사드까지 설치하는 통에 수출 경제를 위기로 몰아갔으면 물론 개성공단 폐쇄와 전쟁 위기로 한반도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렸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국민의힘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근혜가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처먹으면서 싸질러 놓은 그 많은 똥들을 치우느라 밤낮으로 피땀 흘린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촛불정부 아닙니까? 박근혜의 사드 촉발로 중국의 경제 제재를 극복하고 개성공단 폐쇄로 극에 달한 전쟁 위기를 완화시키고 위안부 합의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 침략까지도 격퇴시켰으면 물론 선진국 중 유일하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당당히 경제대국에 올라섰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촛불정부가 사기꾼과 금치산자가 싸질러온 똥들을 모두 치우는 동안 국민의힘과 언론들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밤낮으로 가짜뉴스와 편파 왜곡 뉴스로 문재인 정부를 물어뜯는 것도 모자라 일본, 미국 매파와 결탁해 종전선언을 무산시킴으로써 바로 한반도의 황금기 주공을 보장해줄 평화까지 앗아갔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수구 언론들의 간악한 왜곡질에 속아 넘어가 국민의힘을 찍고 이명박근혜의 그 악몽과도 같은 시절로 뒤돌아가겠다니요. 무릇 역사는 반복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선택을 잘못하면 또다시 이명박근혜의 경제위기와 전쟁위기는 물론 신종플루와 메르스같이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기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 서울의 수리입니다.